내가 경험했던 위스콘신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브라운 목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때는 19년 전, 그러니까 내가 1999년도 미국 유학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IMF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가져온 돈은 고작 2만 불,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혼 살림과 결혼 반지까지 모두 처분한 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에 유학을 한다는 것과 많은 입국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분이 일하심으로 인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약 4년 정도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최상의 육적,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비자 승인 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드라마처럼 이루어져 미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가져온 돈은 첫 학비와 2,000불짜리 니산 센투라,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대학원 과제를 위해 싱크패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6개월이 되어서 가져온 모든 돈이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와서 큰 아이를 캔사스 세민트루이스 병원에서 출산하였고 생활이 막막한 나는 처음으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흑인들을 상대하는 미용 재료를 파는 가게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었고 일주일에 여러 차례 총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서서 일하면서 또한 손님들을 감시를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을 그만두고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유학생으로 한 학기에 여름 학기까지 포함해서 20학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섬기면서 캔사스 상공회를 섬기면서 친구 제프의 중고 복사기 사업을 배우면서 풀 장학금은 아니지만 매번 C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5년 과정의 126 크레디트를 3년 반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청소에도 철학이 있구나라고 미국의 청소 사업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주로 그 당시 한국 분들이 슈퍼바이저로부터 건물을 받게 되면 다시 한국 사람들이나 유학생들에게 청소 일감을 주게 됩니다. 당시 6만 스퀘어, 약 1,666평을 청소하는데 받은 월급이 $1,200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 5시간에서 6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침 6시 수업부터 점심 때까지 매일 수업을 듣고 점심 식사 후에 숙제를 하고 청소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그리고 새벽 2시 정도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6시간 걸리던 청소가 2시간 반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청소에도 요령이 있고 철학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3년 반 만에 졸업을 할 때쯤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 위스콘신 미국 침례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HS 목사님은 위스콘신 미국 침례교회에서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 스폰서로 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나 또한 관심이 많아서 3번 정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브라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교회의 모습과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성도들을 억압하고 율법과 교리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성도를 섬기는 종처럼 이웃과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처세술로 대처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회의 여건과 지혜를 겸비한 인격자로 처세하기보다는 불의에 대해 표현하는 베드로의 성격이 나에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무관심해진다면, 사회 보편적인 이성과 질서,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다시 브라운 목사님으로 돌아가서 내가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의 담회실 서재실이었습니다.
보통 한국교회의 목사님 목양실에 가보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문을 열자마자 빽빽히 박혀있는 책들과 주석들에 의해 억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라운 목사님 사무실은 단 한 권의 오래된 성경책과 노트들, 그리고 오래된 패브릭 소파와 벽에는 총 한 자루와 낚싯대들, 그리고 뜰채와 물옷이 보였고 간간이 낚시 잡지와 사냥 잡지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무실인지. 브라운 목사님의 여기 앉혀세요라는 말에 나는 낡은 소파에 내 몸을 맡기니 뒤로 쑥 꺼지듯이 앉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을 두리번 거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에,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마지막 방문 때에 공동의회를 보고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으로 공동의회 때 사용했던 예결산 보고서를 들고 목사님과 식사 후 다른 친구 목사님과 브라운 목사님 서재실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익숙해진 사이라 내가 처음 브라운 목사님을 보고 놀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공동의회에 있었던 예결산 보고서를 보고 놀라서 브라운 목사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에겐 간증처럼 들렸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취미는 낚시와 사냥입니다. 목사님께서 낚시와 사냥을 하시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핑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목사님은 사냥을 하시는데 교회 중직자들과 같이 합니다. 사슴, 순록이나 멧돼지를 잡으면 교회에서 준비해서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을 위해 임원들이랑 바비큐를 합니다.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낚시를 하는 동안 설교의 초안을 다 잡으시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설교들이 항상 주보에 6개월째의 설교가 미리 주보에 실려있는 것을 보고 나는 탄복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12월 공동의회 예산 결산 보고서를 보고 대박 놀랐습니다. 그것은 브라운 목사님의 사례비가 한 달에 고작 2,000불, 그러나 전도사의 사례비는 4,500불이었습니다. 공동의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흥분되고 격양된 억양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인데 왜 사례비가 고작 2,000불 220만원 밖에 안 되고 전도사의 사례비가 4,500불 약 500만원이나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교회에서 준 집의 할부금도 끝났고 자동차의 할부금도 끝났고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고 그렇게 딱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저 전도사는 아이들이 3명에다가 자동차가 필요하고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소소히 자녀 뒷바라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아니 몇 초간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예예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평생에 당신 같은 목사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나에겐 평생을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들과 지내야 되는지, 성경적인 삶, 사마리아인의 삶, 본이 되는 삶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설교하실 때도 편안한 옷차림에 천주교적인 형식, 즉 교동문이나 사도신경을 벗어나서 찬양으로 데워진 영혼에 바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신기하지만 목사님께서 재정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떨립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생을 생각하게 하고 삶의 자세와 목표에 대해서 항상 내 속에서 브라운 목사님의 멋있는 크리스찬의 표본이 되는 삶을 평생 가지게 되도록, 아니 삶에 대한 방식을 송두리째 바뀌게 해준 목사님께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런 훌륭한 목사님,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러 오신 것처럼 미국 남침례교에서 브라운 목사님은 친구 같고 편안하고 이웃 아저씨 같은 모습에서 교인과 부교역자와 이웃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잔잔한 권위를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직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내가 입는 양복이나 외적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나의 신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존경은 예수님처럼 섬기려 할 때, 낮아지려 할 때,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남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브라운 목사님은 교회가 150명 이상이 되면 교회를 쪼갭니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처럼 부교역자와 더불어 교회 개척을 강제로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의 반을 거기로 보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고 기업화되면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회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미국이민교회의 목회자가 담임으로, 총회장으로, 협회장으로 있을 때 가지는 권위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집착하는지,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냥 노인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해고를 직면한 청지기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불의하다라고 언급하지만 주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신, 그리고 설교하신 내 주위의 목사님들을 보면 누가복음의 16장 말씀은 전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노인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로서 보는 우리도 서글픕니다. 그런데 브라운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은 바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화려합니다. 수십 명의 부교역자가 세운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행사 때마다 부름을 받는 그분의 삶을 볼 때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매일매일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란 일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윈스콘신 한 시골 동네에서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잡힌 한 학생이 브라운 목사님 교회에 데려오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난 순간 이 학생이 교회에 물건을 훔쳤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학생은 근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고 목사님께 데려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브라운 목사님께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고 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브라운 목사님께서 동네를 위해 믿지 않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이웃 주민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지역 주민이고 이 학생도 지역 주민입니다. 공권력을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먼저 목사님을 찾아서 상의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목사님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남은 여생을 이웃에게, 과부와 과, 그리고 노인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감사함으로 상급과 연결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민 사막에 펼쳐질 그 비전을 향해 몸부림쳐 봅니다. 지금도 그 무엇인가에 대해 그 무엇인 것을 일어나게 하려고 이리저리 생각과 몸을 움직여 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민 사막, 인생 사막에서 펼쳐질 계획을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언어로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묵상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몸과 생각에는 도저히 뺄 수 없는 큰 쇠기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제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운 목사님의 큰 못입니다. 99년도 캔사스에서 시작한 이민 1단계, 아틀란타에서 영주권으로 시작된 이민 2단계, 어거스타에서 시민권자로 정착하면서 이민 3단계의 막을 내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민 4단계에서 나에게 전개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렘과 기대감, 기다림과 외로움, 때로는 확신으로 오늘도 거라지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감사합니다.